저는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장기이식 전문 외과의사입니다. 30년 전 제가 레지던트 2년 차였던 것 같은데요. 처음 신장이식을 하는 그런 수술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신장을 이렇게 혈관을 다 이어주고 나니까 신장에서 소변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3,000 케이스가 넘는 신장이식을 했지만 그 감동은 여전히 경이롭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공여자로부터 신장을 전달받게 되면 그때는 피가 통하지 않아서 거의 하얀색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죽어있는 장기죠. 하지만 수혜자 혈관을 이렇게 이어주고 나면 신장이 선홍색으로 자기의 본래 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항상 기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혈관을 이어준다고 해서 수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준 것 동시에 우리 몸은 이식된 장기가 이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는 그런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면역에 대한 이해가 계속 깊어지면서 그거에 관련된 다양한 약들이 개발됐습니다. 또한 그걸로 인해서 좀 더 힘든 이식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기이식의 전문가로서 이런 모든 노력이 최고의 경지가 이종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장이나 간 이런 주요 장기들이 심각하게 병이 생기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첨단 의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장기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4만 5천 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실제 이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자분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 역시 일평균 한 17명 정도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십니다. 최근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더 늘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 몸의 장기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또 심근경색이 찾아오고 이러한 생사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이 생기게 되면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공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다 포기해야 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이종장기 이식입니다. 이종장기 이식이라는 건 단어가 생소하시죠? 우리가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이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동물의 살아있는 장기나 조직, 세포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종장기 이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인간이 아닌 돼지와 같은 동물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부족한 장기들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고 환자에게 최적한 건강한 장기나 조직을 공급할 수 있다면 심각한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이식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 이런 환자에게는 임시방편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영어로 브릿지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중간 단계 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중한 상태일 때 일단 이종장기 이식을 먼저 받아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동종장기의 제공자가 나타나면 그때 최종 이식을 하는 거죠. 즉 당장 장기가 필요한 환자들의 생명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종이식의 필요성을 장기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장질환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사망 원인의 2위죠. 그중에 우리가 이거 심부전이 생기게 되면 기계적인 심장을 이용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계적인 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적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기계적인 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혈전 방지제라는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심장을 가진 환자분들 중에
10명 중 7분은 결국 심장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심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있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줄기세포에 의한 연구들은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종이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심플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역할 이외에는 종간에 이렇게 복잡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가장 성공률이 높은 그런 장기이기도 합니다. 동종이식에서도 거부반응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또 수술적인 어려움도 그렇게 심한 그런 장기도 아니어서 아마 가장 먼저 정식 임상시험이 가능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간이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간이식 대상자는 심장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간이식의 60%는 살아있는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간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환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으로부터의 간이식도 운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이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생명을 걸고 무작정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뇌사자에 의한 간이식 대상자는 대부분 간 상태가 너무 나빠서 이 간부전까지 진행되어서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뇌사자로부터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우리가 간이식 대상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 이종이식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간이식을 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간이식의 경우는 생체 간이식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이 항상 가능하지 않고요. 실제 생체 간이식을 우리가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간혹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아있는 간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즉, 간이식을 이렇게 대기하다가 기다리다가 이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절반 이상 차지하게 됩니다. 신장이나 간이식의 경우 설사 장기간 생존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릿지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 브릿지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3 내지 6개월간 생존만 할 수 있다면 동종이식, 즉 살아있는 분이나 아니면 뇌사자로부터 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종이식이라는 게 장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보자면 세포도 있고 조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췌도이식입니다. 췌도는 췌장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당을 조절하는 세포들의 덩어리를 우리가 췌도라고 말하는데요. 이 췌도 안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하고 당을 조절하는 여러 세포들이 안에 있습니다. 이를 따로 분리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가 연구돼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췌장으로부터 췌도를 분리하게 된 다음에 이 췌도를 카테터를 통해서 간 내에다가 넣어주면 이것이 췌도이식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췌도이식을 받을까요? 물론 당뇨 환자일 겁니다. 근데 모든 당뇨 환자가 이 췌도이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인슐린 의존형,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소화형 당뇨로 하는데요. 이런 일형 당뇨 환자가 대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인슐린이 조절이 잘 안 돼서 자꾸 새벽에 저혈당이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높아서 그런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 굉장히 그 당뇨가 조절이 어려워서 자꾸 흔들리는 이런 환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자주 저혈당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저혈당이 와도 이게 저혈당인지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혈당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거를 저혈당 무감지증이라고 당뇨 환자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이들에게 췌도이식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이런 난치병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동종이식의 결과를 보면 췌도이식 후에 인슐린 사용 용량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도 이러한 저혈당 무감지증은 상당히 개선이 되고 그런 개선되는 기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종 췌도이식은 당뇨에 이렇게 심각한 그런 합병증을 가지는 환자한테는 아주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도 췌도이식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식품의약품 식약처로부터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경부터 첫 번째 이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이종 이식용으로 키워지는 돼지를 이용해서 조직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조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뼈도 있고요, 연골도 있고, 피부도 있고, 또 심장 판막도 있고, 혈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런 조직들은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얻었습니다. 대부분 다 90% 이상 수입을 지금 하고 있고,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혈관이나 혈관, 심장 판막 같은 거는 소나 돼지로부터 얻어서 그거를 사용해 왔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 환자일 때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그 화상을 입은 부위를 어떤 걸로든 덮어줘야만 그 환자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대개 그 기능이 2주 정도 돼야만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포가 살아있는 피부이식, 그런 화상 환자를 위한 피부이식인 경우 무균 돼지가 아니고 또 형질전환된 돼지가 아니면 그 냄새가 아주 심하고요. 그리고 이식 후에 감염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염률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러한 화상 환자를 위해서 최근에 FDA가 승인을 했습니다. 무균이면서 형질전환 돼지를 이용해서 화상 환자용 피부이식, 세포가 살아있는 피부이식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이식을 한 경우 우리가 원하는 2주 정도 시간 동안 이렇게 화상 부위를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피부이식을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도 그 결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렇게 세포가 살아있는 조직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조직이식은 세포가 살아있지 않는 형태로 조직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살아있지 않는다 해도 돼지 항원은 살아있어서 이런 돼지 항원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원을 아예 없애버린 그런 유전자를 완전히 제거한 조직을 사용했더니 그런 항원이 살아있는 것보다 유전자를 제거한 돼지의 조직이 훨씬 더 영장류 결과에서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균이면서 형질전환된 즉 유전자를 제거한 돼지를 사용했을 경우 이 진피라든지 연골, 뼈, 혈관, 이런 심장 판막 등의 그런 이종이식이 가능할까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할 때 뼈가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뇌사자의 연골이나 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러한 무균이면서 형질전환된 돼지의 연골이나 뼈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제한으로 더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척추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이러한 연골이나 뼈를 채워주면 그러면 그 기능을 다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유방수술을 하면 유방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러한 비어있는 공간을 세포가 없는 진피를 넣어주면 우리가 그 유방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러한 것이 충분히 잘 이루어져서 이종이식이 만약에 보편화된다 그러면 이종이식만 하는 그런 전문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전문병원 옆에 무균이면서 형질전환된 돼지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시설까지를 옆에 갖추고 있어서 이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자분에게 적절하게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그런 토탈 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장기나 또 돼지의 세포, 조직들 이것들이 사실 인간에게 이식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러한 우려와 걱정은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걱정을 하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그 감염학자인 피쉬만이라는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1960년대 처음 우리가 간이식을 했을 때 16분의 환자분이 수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현재는 지금 간이식 후에 1년 생존율이 거의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종이식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그만큼 발전된 그런 의학 지식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거를 믿고 우리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이종이식이 이렇게 부족한 장기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세포나 조직들을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그날까지
저나 이종희 씨에 관심 있는 여러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